아무래도 제가 나이가 나이인 만큼 늙어가니까 여기 오늘 강의하는 데서도 공로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공로라는 말인데 이게 과연 이 말인지 이건지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알 텐데 공로라는 게 좀 헛되이 그냥 헛되이 늙어간다. 콩라오라는 말을 쓰거든요. 나도 요새 내가 좀 헛되이 늙어가는 게 아닌가. 그럴 수는 없죠. 그럴 수는 없어요. 내가 헛되이 늙어가고 있지는 않죠. 절대 내가 한순간도 나는 인생을 무의미하게 1초도 안 보내니까. 추석 때라고 그 한국 사상사를 한다는 제자가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아주 우수한 친구인데 조선왕조실록을 뭐 서너 번을 다 읽었다는 친구인데 동경대전을 그 따라오고 있냐 그랬더니 아니 저는 책으로 읽고 있다고. 책도 다 읽으면 또 아니고. 근데 사실은 이 동경대전이라는 거는 이거 책으로 따라와 가지고는 책을 읽어 가지고는 지금 이 강의 내용에 사실 10분의 1도 안 돼요. 내 제자가 되려면은 이 동경대전 강의를 들어야 되거든. 이 동경대전 지금 이 강의하고 있는 이 내용이 그 책과 강의를 동시에 들어야만 이게 이해가 돼요, 지금. 그러니까, 물론 책은 봐야 되지만은 그 녀석이 와서 저는 책을 보고 싶다라는 자세는 학자로서 훌륭한 건데 강의를 안 들었더라고. 그래서 너 이거 강의 안 들어가지고는 내 제자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강의에서 하는 내용은 이거는 지금 살아있는 내용인데 이 살아있는 최수훈을 만나야지 그냥 그 책으로 말하고 있는 거 가지고는 도무지 이거 해결이 되지 않나. 그러니까는 지금 이 강의를 이게 나가자마자 하여튼 이틀만 되면은 그래도 한 15,000명은 차니까 보통 한 2만 명 수준은 따라오고 있는데 그분들이야말로 이 강의를 듣고 계신 그분들이야말로 정말 석 박사가 그 유가 아닌 그 동경대전의 새로운 학위 코스를 하시는 분들이고 지금 대학에서도 사실 뭐 이 지금 비대면 강의라고 그 비대면밖에 못하는 상황에서 이게 무슨 3학점 수준이 아니거든요. 이게 거의 지금 우리 강의하고 있는 게 이게 한 학기 내용 전체를 커버할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정말 이 강의를 통해서 많은 걸 느끼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용담 유사를 지금 이렇게 그 이 동경대전과 지금 용담 유사를 전체를 같이 이렇게 보는 거는 이건 유례가 없었던 일이고 그걸 제가 지금 여러분과 더불어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정말 두 번 다시 이거 지금 여러분들이 그 뭐야 이 본방사수를 해야지. 이건 몇 년 지난 다음에 듣는다. 그 역시 좀 그때도 뭐 여전히 좋겠지만은 지금 이게 본방사수하는 것만의 느낌은 따라올 수가 없죠.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본방사수를 하시는 여러분들이야말로 도울의 강의를 듣는다기보다는 지금 내가 생각하기에는 단군의 강의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단군 이래 우리 민족에게 축적되어 온 지혜를 지금 여러분이 듣는 거니까 이게 돌의 목소리가 아니라 이게 단군의 목소리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도 내가 풀밭을 걸으면서 단군 성경이라는 걸 하나 써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내 생각을 결국은 궁극적으로 이 축약해서 쉽게 전달하려면 오히려 경전 형태가 돼야만 사람들이 리스펙트를 가지고 그 들을 것이다. 단군이라는 건 하나의 상징이고 우리 민족이 하고 싶었던 말들
그거를 저 고조선으로부터 쫙 방대한 서사시와 대화로 풀어내면 무슨 사복음서가 문제겠어요? 뭐 로마인서가 문제겠어요? 그런 거 하고 게임도 안 되는 거죠. 구약이래봐야 그냥 유대민족 외에 모든 선량한 민족 그냥 도륙하는 얘기들인데 그런 거 가지고 이게 도대체 되냐 이거야 지금. 그래서 아 우리는 수운이 있어서 행복하다. 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이 수운의 사상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뭔가 그 새로운 언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요즘 주역 그 개사 강의도 하려고 지금 주역 그리고 또 이 근세 철학의 가장 핵인 주자만 아는데 주자의 주자를 탄생시킨 더 본이 이 횡거 장횡거의 정몽이란 말이에요. 정몽 여러분 말이죠. 정몽 이 몽매 인간의 몽매함을 바로잡는다. 그래서 correction of ignorance라고 번역을 했었는데 이 정몽이라고 하는 이거 하고 주역에서 뭐 점서 부분은 지금 제가 사실 점도 중요한 거지만 그래서 효사를 다 그 번역하고 이러려면 너무 지금 할 일이 많아서 주역이라고 하는 코스몰로지 주역이라고 하는 우주론의 총체적 의미를 밝힌 게 계사란 말이에요. 계사라는 거는 어떤 개별적 효사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주역 전체의 철학, 주역 철학을 그야말로 집대성한 것이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하는데 거기에 숨어 있는 그 어떠한 우주론의 비밀이 내가 보면은 사실 그게 주역도 마찬가지고 그게 고조선 철학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역시 고조선 사람들이 영향을 줬다는 거지. 그렇게 봐야 되고 그럼 뭐 우리가 말하는 대로 그건 뭐 이건 증명할 필요도 없고 증명 뭐 이 그런 얘기 아니니까 뭐 기자도 와가지고 조선에 와가지고 다 홍범구주의 그 핵심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이 다 조선 와서 살았다 그러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한 거는 뭐 뻔한 거 아닙니까? 그 중국의 문헌이 말하는 건데 말이야. 왜 그걸 갖다가 우리가 되게 과감하게 얘기를 못한 것 뿐인데 21세기인 오늘도 좀 우리가 과감하게 얘기를 해야겠다 하는 얘기인데 그래서 제가 요즘 내 일생을 지배했던 그 책들을 다시 한 번씩 보고 있어요. 다시 한 번씩 보고 있는데 역시 그 제가 한 2주 동안 20세기 서구 사상의 가장 아주 금자탑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 인류가 언어를 쓴 이래로 가장 난해한 책.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책을 사셔가지고 10페이지만 읽으신다면 10페이지에 제가 군말 없이 엎드려 절하겠습니다. 아주 큰 절을 올리겠습니다. 이거 한 페이지를 못 읽습니다. 이게. 인류 사상 어렵기로 말하면은 어려운 책들이 많이 있는데 예, 뭐 그런데 이 책이 어려우면은 따라오지가 못해요. 근데 내가 이 책을 나도 몰랐는데 확실해 보니까는 이 책을 이게 구판이에요. 그리고 이게 코렉티드 에디션의 심판이거든. 근데 이게 1979년에 나왔는데 이 구판 원래 알프레드 노스 화이트헤드의 프로세스 앤 리얼리티라는 책이 내가 이렇게 보니까는 여기 1971년 5월 22일 여 법문사에서 샀더라고. 법문사에서 그러니까 이게 딱 50년 된 건데 이게 보시라고 이
내가 대학교 이때가 71년이니까 대학교 3, 4학년 때 이걸 강의를 듣고 박희성 선생님 강의, 신일 선생님 강의 들으면서 이걸 사다가 여기 보시면은 그래도 새까맣게 줄이 쳐 있어요. 새까맣게 줄이 쳐 있는데 이렇게 하고 이제 고려대학에 들어와서 교수 된 다음에 또 이거를 이렇게 우리 큰형하고 과학자들하고 해서 세미나를 내가 대우재단 지원을 받아가지고 내가 주도해서 이걸 쭉 했거든. 그래가지고 지금 딱 놓고 2주 동안 이걸 미친 듯이 읽었다고 나가지. 미친 듯이 읽었는데 아마 내 인생에 독서 3매를 해도 이렇게 빠져든 독서는 없었을 거야. 요번에. 이제 와서 그냥 알 듯 말 듯해요. 지금 이 책을 내가 2주 후에 걸려가지고 이거를 끔찍하게도 다 읽었거든. 다 읽었어. 거짓말 안 하고 다 읽었는데 그 2주 만에 읽었다는 것도 이거는 기적이지. 기적인데 이게 뭔 소리냐? 이게 뭔 소리냐? 한마디로 이 철학의 모든 진리가 추구한 거는 리얼리티거든. 리얼리티예요. 리얼리티. 응? 리얼리티라는 거는 뭐가 실제로 있느냐? 이 세계를 우리가 바라볼 때 뭐가 실제로 있는 거냐? 하나님이 리얼한 거냐? 저 나무가, 저 센스 데이터가 우리한테 리얼한 거냐? 하다못해 그 대상을 떠나서 인식 주관인 나를 놓고도 내가 지가 정말 있는 거냐? 내가 지금, 내가 정말 있는 거냐? 내가 지금 헛개비 아니냐? 그러니까 이 리얼리티라는 게 서양에서는 이게 리얼리티라는 게 우리는, 리얼리티라는 게 이게 우리는 실제라고 번역을 하지만 실제라고 하는 건 실제로 있다 그거잖아요. 근데 우리말로 실제라고 그러면은 실제라고 하면은 이거는 시공에 접해 있다는 얘기예요. 시공 속에 있다는 거지. 실제로는 실제로 있다. 실제로 있다 그러면 시공 속에 있는 거잖아. 어? 여러분들 여기 안경 내 안경이 있어 없어? 있지 지금. 왜 이걸 의심해? 근데 서양 사람들은 이거 의심한단 말이야. 왜? 이거는 시공 속의 존재는 덧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리얼리티를 항상 리얼리티라는 건 우리가 말하는 실제라는 우리 말에 실제로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리얼리티라는 건 항상 이데아를 의미했단 말이에요. 서양 철학 전체가 플라톤으로부터 여기 근세 철학 이르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리얼리티 서양에서 말하는 리얼리티라는 거는 있는 그대로 우리는 리얼이다 그러면은 있는 그대로 아 여러분들 여기 앉아 있고 나 여기 있잖아 지금 내가 어디 가 내가 여기 있잖아 내가. 이 책이 여기 있는 거 아니야 지금 프로세스 앤 리얼리티 여기 있잖아 화이트헤드 여기 사진이 있잖아요. 이거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걸 리얼하지 않다고 보는 게 서양 철학, 뭐 최소한 한 2500년의 서양 철학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건 아주 대전제예요. 그러니까 2500년의 그런 서양 철학, 뭐 2500년까지 안 해줘도 한 2000년이라고 해줘도 돼요. 한 2000년 동안에 그런 서양 철학에 대해서 20세기에 와가지고 화이트헤드가 이 실제라는 문제를 총체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 총체적으로 바꾸려면은 2000년 전체를 바꿔야 되거든. 근데 2000년 동안 쓰여져 온 서양 철학의 개념을 가지고 자기 얘기를 하려면 할 수가 없거든. 이미 뭐 아이디아면 이데아 그러면 플라톤 거고 누구 뭐
서브스턴스 그러면 뭐 아리스토텔레스 거고 뭐 그렇게 되니까 그 말을 쓸 수가 없어. 모든 말들을 다시 만들었거든. 모든 말을 다시 만들었단 말이야. 근데 그 다시 만든 것을 가지고 그 다시 만든 개념에 의해서 착착착착 쌓아나가니까 이게 한 페이지도 읽을 수가 없어요. 이게 완전히 이거는 우리 일상 언어가 아닌 무슨 수학책 같은 거거든. 수학책 같다고 봐야 돼요. 이 수학. 이 화이트헤드가 쓰는 용어를 아는 사람들끼리 약속된 논리에서 밖에는 읽을 수 없는 책이에요. 읽으질 않아요. 하버드 대학에서 이 양반이 강의를 했을 때 모습인데 내가 갔을 때는 뭐 안 계셨으니까 계셨더라면 내가 꼬박 강의를 들었을 텐데 참 유감이죠. 예, 유감인데 이 책에 Process and Reality라는 이 말 난 이 평생 이거 내가 50년 전에 법문사에서 사가지고 이걸 이렇게 이 빠글빠글 이걸 다 읽었던 내 이 답답함. 사실 이가 갈리는 책이지 나한테는. 이거 이가 갈리는 책인데 결국 이 말은 뭐냐면 process and reality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들한테 내가 가장 쉽게 얘기를 하려면은 뭐냐면 reality라는 거는 실제로 있는 거 아니야. 실제로 있는 거는 다 뭐냐면 이거는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러니까 리얼리티라는 거는 리얼한 존재의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존재. 응? 존재의 문제인데 화이트헤드의 논리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왜 이 책이 이렇게 어려우냐는 거지. 가장 간단하고 단순한 거를 가장 명백한 거를 명백한 대로 쓰려니까 이렇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나도 지금 이 동경대전은 이거 한없이 이거 단순한 건데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단순한 대로 강의하려면은 이게 어려운 거예요 지금. 그 여러분들 내 강의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리얼리티라는 건 뭐냐? 화이트헤드에 의하면 리얼리티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프로세스다 이거예요. 프로세스. 응? 리얼리티 자체가 과정이다 이거예요. 그 말은 뭐냐? 리얼리티가 모든 있는 거는 과정이라는 거는 뭐냐? 이 말은 프로세스라는 말은 지금 뭐냐? 이게 of becoming이다 이거야. 생성의 과정이다 이거야. 생성의 과정이야. 그러니까 모든 존재는 존재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화이트헤드에 있어서 비잉이라는 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런 말이 있을 수가 없죠. 화이트헤드 우주관에는 플라톤부터 이 비잉을 추구하는데 저 기독교의 모든 문명이 뭐를 추구했어요? 이거 하나의 비잉, 존재를 추구한 거예요. 너희들도 존재가 되어야만 하고 진짜 너희들의 왕 존재는 하나님이다 이거거든. 기독교 신학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 비잉인데 화이트헤드에 있어서는 이 비잉이라는 거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 철학 전체를 뭉개는 거예요. 서양 철학 2000년의 오류는 존재를 추구해왔다는 데 있다는 거죠. 그러면 존재가 아니면 뭐예요? 이거는 생성이다. 생성이라는 건 뭐냐 이거. 생성이라는 건 뭐냐. 이거는 생멸하는 태어났다가 멸하는 생멸하는 우리말로 하면 기다 그거예요. 네? 생멸하는 기잖아.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이 있는 건 있죠 지금. 여러분들한테 내가 있잖아. 여기 있는데 이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돌이 저기 있다 그러면 돌이라는 것 자체가 벌써 언어화 됐잖아. 이데아화 된 거야. 관념화 돼가지고 그 돌이 저기 있다 그러고 쳐다보잖아 지금. 그게 아니라
나는 지금 강의를 하도록 지금 내 몸은 끊임없이 생성의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 생성의 과정에 어떠한 듀레이션이 일정한 아이덴티티를 유지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모든 존재는 뭐냐면 프로세스다 이거지. 존재는 없고 이거 비커밍이라는 건 쉽게 얘기해서 생성이다 이거예요. 생성. 응? 그러니까 모든 존재는 생성 과정에 있다 이렇게 해보십니다. 아.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기서 지금 이렇게 이런 강의를 하니까 벌써 여기 한 사람이 졸듯하게 근데 졸게 없는 게 뭐냐면은 지금 졸리는 방향으로 생성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지금 이 생성의 방식이 조금 이해가 안 되고 조금 졸리는 것 같다. 내가 그만할게. 그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냐? 왜냐면은 모든 방식에 있어서 이러한 그 쉽게 얘기해 명사적 상태는 없어지는 거예요. 모든 게 술부적 동사적 상태가 되는 거지. 부사적 상태가 되고 형용사적 상태가 되고 하여튼 그러니까 화이트헤드 철학에 있어서는 모든 존재는 생성을 하고 있는 거지. 그 모든 존재라고 하는 거는 뭐야? 이 시공을 떠나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시공 밖에 저 우주 공간에 떠 저 외롭게 떠 있는 먼지 하나와 하나님은 동일한 기다 이런 말하고 저 먼지 어? 우주 공간에 떠 있는 먼지 하나와 하나님은 동일한 기라는 거예요. 동일한 생성체라는 거예요. 생성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조차도 이 우주 속에서 생성하는 존재지. 그 생성하는 방식이 어떠한 거냐? 이제 이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복잡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왜 이 얘기를 하겠냐?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화이트헤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화이트헤드가 이게 아니라 수은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런 자세가 있다는 거지. 기본적으로 이런 자세가 있다는 건 뭐냐? 이것은 우리 민족은 한 뭐 1만 년이고 5천 년이고 고조선의 사상이 이러했다 이거야. 고조선의 사상이 존재로는 없었다 이거야. 구조선의 사상은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 아니 쉽게 얘기하면은 이 프로세스의 이러한 그야말로 이 비커밍의 사상밖에 없는데 이러한 사상이 우리는 줄기차게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이제 19세기 19세기로부터 천주교라는 게 들어오면서 존재론을 강요하는 거지. 존재를 하나님의 존재를 말하고 너희들 존재를 말하고 그러니까 이러한 이 존재론의 폭력으로부터 여기에 휘말려 들어가지 말자. 이게 수은의 혁명이라는 거예요. 지금 최수은이라는 사람이 위대한 거는 바로 이러한 혁명을 19세기 중반에 이룩했다는 거지. 이거는 아주 혁명적인 거라는 거지. 왜 혁명이냐? 쉽게 얘기하면은 이 기의 생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하나의 이 음양이라고 하는 대칭성을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하늘이 있고 땅이 있다 그러면 이 하늘 땅도 이것이 하이라키카라는 게 아니라 음양의 대칭성으로 이해가 되잖아. 이게 양이고
의미인데 이러한 대칭성이 깨질 때 이게 이러한 대칭에서 깨질 때 이것이 초월이라는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Transcendence. 서양의 초월이라. 그러니까 인간의 뇌 구조 속에서도 이런 대칭성이 깨질 때 초월이 일어난다는 거지. 하늘은 보통 하늘이 아니라 이게 수직적 구조에서 이 땅을 억압하는 초월적 존재로 이탈해버린다는 얘기야. 아,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모든 대칭성의 붕괴로 인해서 생겨나는 게 유대교 같은 것이 전형적인 사례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만 해도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지. 그런데 이 모세의 하나님만 해도 이것이 뭐냐면 바빌론 유치시대 때 만들어진 픽션인데 완전히 이 존재를 사람들을 억압하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초월적인 존재로 이탈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전번에도 항상 내가 얘기했잖아요. 리합 혼원론이라고. 이 혼원론이라는 이 논리가 계속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거 가지고 가는데, 이런 혼원론적 사유에 있어서는 이 어떠한 초월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는 은양의 어떤 서로 교감에 의해서 끊임없이 반자도지동의 운동을 계속하는 거고, 그러한 음양의 세계에 대해서 그런 혼원적인 세계를 이제 이탈할 적에는 이 기독교적인 유대교적인 이 하나님이 나타나는데, 수우는 결국은 이러한 초월적인 이 형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결국은 이 인격체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이미 19세기 중반에 명쾌한 답을 내놓은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기 때문에 잠깐만 말이 좀 어렵게 흘러가는데, 나는 화이트헤드의 이런 프로세스 앤 리얼리티라는 그 생각과 더불어 최순은 결국은 이 서양의 가장 그 근원적인 문제, 그러니까 서양에서 가장 인류사회의 가장 어떤 가장 근원적인 죄악의 근원이 사실은 유일신론이거든. 인간 세상에서 유일신론 이상의 폭력은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폭력성, 이 황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유일신 사상의 문제를 수호는 봉쇄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여기서. 벌써 19세기 중반에 그거를 봉쇄하려고 그랬던 거야. 그러니까 나는 하여튼 수훈의 이런 노력이라는 게 너무도 이 눈물겨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내가 말이 너무 어렵게 흘러가는 것 같아서 용담유사를 읽어가면서 564페이지 상단 그 읽어가면서 이제 얘기를 합시다. 근데 이 앞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도 사실 알고 보면 말이야. 네가 어렸을 때는 뭐 호의호식했다고 했는데 뭐 그 부창 부화 무슨 아니겠냐 뭐 그 말 저 말 다 던지고 차차차차 지내보세요. 그래가지고 우리 최영애 교수는 차차차차라는 말이 제일 좋다고 그러더만. 그런데 하여튼 어떤 의미에서 이런 것이 이게 뭐 가사로 써놨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는데, 사실 이게 부부싸움한 얘기들 아니야, 이게. 부부싸움을 하는 얘기를 이렇게 정직하게
이 거대한 프로세스 앤 리얼리티와 같은 이런 거대한 철학적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얘기한다. 이게 뭐냐면은 수은의 전략이지. 가장 명백한 것을 명백하게, 가장 쉬운 것을 쉽게 접근해 가면서 그 본질을 쑤시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용담유사를 읽을 때도 단순하게 이 사람이 무슨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쓸 적에 이 사람에게는 그 모든 문제가 지금 문제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표현하는 게 사양지심 있지만은 어디 가서 사양하면 무능지심 있지. 내가 이거 뭐 이런 거 내가 얼마인지 내가 하나님한테 선택됐다? 무슨 개똥이 내가 하나님의 선택되긴 뭘 선택해. 이런 입장을 갖다가 내가 남한테 물려줄 수도 있다는 거야. 사양지심이라는 거. 근데 누구한테 물려줄 거냐 이게. 무리지심이 있다면 이거 저 의심이 나는데 그 이거 어디 가서 내 의심을 물어보느냐. 편언척자 없는 법을 어디 가서 본을 볼고 어디 가서 그 근본을 그 본을 찾을 거냐 이거야. 근본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묵묵부답 생각하니 얘는 묵묵 사람이 그냥 묵묵 이거 뭐 어떻게 물어볼 때도 그 답답해. 응? 답답해. 리얼리티는 프로세스다. 이 과정이라는 건 끊임없이 변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변한다는 거는 뭐예요? 한순간도 이것은 명사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기 김용욱이 있네. 그렇게 했을 때, 그 여러분들이, 저기 김용욱이 있네. 지금 열정적으로 강의하고 있네. 이런 순간에 벌써 언어화 됐을 때 나는 벌써 지금 변했을지 모릅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프로세스라는 게 이게 말이 쉬울 것 같아도 이렇게 어려운 책이 된 것 자체가 프로세스라는 거는 언어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나 언어를 거부하지만 언어를 빌리지 않고 이거 쓸 수가 있나? 언어를 빌리지 않고 쓸 수가 있냐 말이야. 참 골치 아픈 책이라고 지금 저거 내가 읽으면서 진짜 어마어마한 인스피레이션을 읽을 때마다 이번에도 읽을 때마다 얻었는데 결론적으로는 화이트헤드한테 내가 그랬지. 당신은 역시 서양 철학의 병에서 벗어나질 못하는구려.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철학하지 않겠소. 나는 근데 하여튼 배울 게 많아요. 근데 지금 여기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있잖아. 어디 가서 보는 뭐 이게 도대체 편언척자 없는 법을 말로 할 수가 없어. 이 나의 이 고충을 말로 할 수가 없어. 묵묵부답 생각하니 고친 자와 방부라고. 이 사람이 이 자를 갖다가 성묵으로 고쳤잖아요. 성묵. 이 또 재밌지. 이게 성묵으로 고쳤잖아. 그러니까는 여기 침묵이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묵묵부답이라는 여기. 묵묵부담 생각한다는 게 뭐냐면 그 고친 좌우 내가 재선을 재우로 고치고 그 재우로 고친 것도 이게 사실 재우라는 것 자체가 내가 참 어리석은 놈이다 그런 의미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린 듯이 여기 어린 듯이라는 게 어리석은 듯이 이런 거 아니야. 어린 백성이 뭐 말하고자 해도 그게 어리다는 말이 그런 말이잖아. 이게 그러니까 고친 좌우 방부라고 묵묵부답이란 말하고 어린 듯이 앉았으니까 전부 이게 자기 고친 좌우의 문제와 같다 이거야. 내가 왜 나를 어리석 우자를 고치고 우자를 고치고 묵자를 썼냐 이거야. 내가 침묵의 묵자를 썼다 이거지. 묵묵. 그러니까 이거를 철학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 리얼리티라는 것 자체가 프로세스라고 한다면 끊임없이 생성하는 이 거라고 한다면은 궁극적으로 멍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지. 그에 대해서 철학이 있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는 결국
하이데거가 말하는 대로 시인의 인스피레이션이나 고도의 철학이라는 건 뭔가 통하는 데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여기 어린 듯이 앉았으니 고친 일은 분명하다. 그럭저럭 할 길 없어 없는 정신 가다듬어 하나님께 아뢰오니 하나님 하신 말씀, 그리고 하나님 얘기가 나와요, 여기 또.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이 순의 대화가 여기 교훈가에 쭉 나오면서 내가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과의 엔카운터. 인카운터를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인카운터에 하나님이라는 게, 하나님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라는 이 인카운터가 이 지금 내가 한 얘기로 말한다면 이 인카운터, 우리가 만남이라고 하는 거, 이 사람이 만난 거는 진짜 이 리얼리티와의 만남이라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걸 이 책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은, 근데 이 리얼리티는 뭐예요? 끊임없이 변하는 프로세스예요. 이 리얼리티 자체가. 그러니까 이 프로세스와의 그런 어떤 인격적인 그 만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사실은 우리의 가장 심오한 철학이란 말이에요. 이 프로세스와의 만남이라는 거. 응? 그것이 수은 사상의 핵이다, 이거야, 내 말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니까 여기 그 동경대전도 그렇고 용담유사도 그렇고 계속해서 하는 말이, 하느님의 말씀이 비슷비슷하면서 계속 변해. 계속 달라져. 프로세스니까. 하느님이 고정된 하느님이 아니야. 예. 그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느님 하신 말씀, 너도 역시 사람이라. 무엇을 알았으며. 그러니까 너 역시 사람일 뿐인데 무엇을 알았으면은 네가 안다고 그래야 뭐 그렇게 뭘 그 대단한 걸 알았겠냐. 여기 아주 솔직하게 수은이든 이 하늘님이든 서로가 솔직 대장들이야. 야 너도 그래 봐. 뭐 자식아 너 지금 뭐 깨달았다 그러봐. 한 40, 나이 40 됐나? 나 이제 겨우 40도 안 됐지. 36인가 뭐. 그런 청년이 알았다는 게 뭘 그렇게 네가 대단한 걸 알았겠냐. 하나님이 그냥 누르는 거야. 한번 이렇게 억조 장생 많은 사람 동기일체 하는 줄을 40평생 알았던가. 여기 또 40살로 늘려놨네. 반올림을 잘하니까. 옛날에는 벌써 30대 후반으로 넘어갔으니까 40평생이라는 거야. 그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여기 이제 이 가장 이 위대한 사상 중에 하나가 여기 동기일체라는 거란 말이야. 한 몸으로 억조 창생의 모든 사람들이 동기일체한다 그랬는데, 저 앞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자기가 입춘실을 걸으면서 나는 뭐라 그랬어? 세간의 무사람들과 중인들과는 부동기라고 그랬잖아요. 같이 돌아가지 않겠다. 나는 이 사람들하고 동기하지 않겠다 그랬는데, 여기는 억조 창생이 결국은 한 몸으로 돌아간다. 이 말은 무슨냐면, 이 프로세스라는 것 자체가, 프로세스라는 게 뭐라고 했어요? 생성의 프로세스잖아. 이 생성의 프로세스라는 것 자체가 이게 뭐예요? 생명의 본질이란 말이야. 결국 우리가 지금 프로세스라고 하지만 지금 내가 여기 있잖아, 지금. 내가 있는 거를, 나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몸은 지금
프로세스란 말이야, 지금. 이거 강의를 하니까 지금 격렬하게 에너지를 막 쓰고 지금 뭐 난리가 나는 거야. 그냥 뭐 가스창게 다 방구가 돼서 나오기도 하고 눈도 잘 안 보였다가 보이기도 했다가 지금 무지하게 비커밍 막 바이올런트하게 변하고 있는 건데 근데 이게 내가 여기 이렇게 쳐다보죠. 이 몸이라는 거는 여기서 우리가 저기 바라보고 있는 인수봉이 있다. 그 안에 도봉산이 있고 뭐 수일이가 있고 동순동에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쭉 있다. 그 많은 비커밍의 지금 연속체란 말이죠. 스페이스 타임 컨티뉴엄인데 그 연속체 중에 내 몸은 지금 하나 불과한 거예요. 이 내 몸이라는 게 그냥 이게 여러분들이 철학에 이 화이트헤드 자신이 말하지만은 이 오류가 뭐냐면은 리얼리티고 이런 걸 생각할 때 비커밍을 생각할 때 이거를 어? 이거를 바라보는 여기 이 인수봉이 있고 도봉산이 있고 뭐 서울시가 있고 이거를 바라보는 나라는 주관이 떨어져 있다고 생각한 거지. 근데 이런 개똥이 없다면 비커밍의 세계는 이것도 비커밍이고 이거 비커밍은 이 비커밍의 연쇄적 구조 속에 내가 있는 거야. 지금 뭐 인수봉이 갑자기 폭발한다. 그럼 나한테까지 영향이 오잖아요, 지금. 뭐가 내가 거기 뭐 지진이 난다든가 뭐하면 이게 다 내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은 지금 그 하나의 연속된 비커밍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단지 요 지금 아이덴티티를 가지는 요 경계선에 사실 이 경계도 모호한 거예요. 지금 요 피부 바깥하고 안으로 지금 피부라는 상피세포에서 이렇게 막아진 건데 요것도 굉장히 애매한 거라니까 이게 무너지면 이제 뭐 아토피도 일어나고 뭐 그냥 막 허물기도 하고 짓무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있는데 요 아이덴티티라는 여기서 단지 돌 김용옥의 의식만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주적인 비커밍은 다 동일한데 여기 내가 딱 이 세계를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비커밍 속에 하나인데 이것 중에 지금 나를 구성하는 의식이 있는 거죠. 의식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나의 인식 주관 이런 거 다 개똥이라는 거지, 이런 게. 모든 게 비커밍이에요. 모든 게 생성이란 말이야. 그 생성의 굴레 속에 지금 이게 있는 거지. 거기 중에서 근데 이것이 결국 동기일체라고 하는 거는 모두 한 몸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나는 나 나름대로 독자적인 기의 대사가 있겠지. 아이덴티티가 있고 이거 있고 다 있어. 이 공기도 지금 기의 활동이야. 이것도 기야. 이거 백목도 다 기야. 다 기야. 기 책상도 기고 다 기인데 그게 결국은 하나의 기라는 거죠. 한 몸이라는 거지. 각자 몸이 있지만 그 몸이 한 몸이라는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해서 우리가 전 우주와 교감을 하면서 같이 살아야 하는 이유죠. 그러니까 이 하느님은 벌써 동기일체를 얘기하는 하느님이야. 구약의 하나님은 야 이 개새끼들 니들 내 말만 잘 들으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그 외에 거기 살던 놈 싸그리 죽여줄게. 이게 동기일체입니까? 동기일체가 아니지. 다 죽여버리겠다는 건데 지금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구약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구약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도 일종의 유일신론이라니까. 자본 유일신이라니까.
전 세계를 하나로. 그러니까 지금의 갓은 자본으로 변한 거예요. 지금 구약의 신이 지금 자본으로 변하고, 이거 전부 유대인이 장악해가지고 전 세계를 하나로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응? 그러니까 이게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이 경제, 정치, 군사, 모든 게 지금 유일신론으로 가고 있다니까? 응? 그 내가 왜 열이 나는지 여러분들은 저 사람이 그 비커밍 얘기는 하지, 응? 화이트헤드 얘기는 하지, 왜 또 이게 저, 이게 아니라는 얘기지.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얘기가 결국은 전 세계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게 뭐냐 이거야. 이게 유일신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유일신은 누구야? 여호와 하나님, 야훼지. 구약의 하나님으로 다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태극기보다가 다 그냥 이스라엘 국기 들고 행진하잖아요. 글로벌라이제이션.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언론의 가장 영향력 있는 자들은 자기가 유일신이 되려는 거 아니야. 한국 사회를 니들 아무렇게 알아봐야 내가 얘들 밀면 돼. 에? 개소리 말아. 에? 진보고 뭐고 뭐 개소리 말아. 이게 다 유일신론의 현대사회라는 거야. 여러분들 말이야, 고조선에 그런 게 있었겠냐고. 조선 왕조까지만 해도 그런 건 없었어요. 그렇게 획일적인 유일신은 없었다니까. 그러니까는 지금 여러분들이 정신 차리고 왜 이렇게 수운이 이걸 막으려고 했느냐. 에? 수운은 지금 이 우리가 당하고 있는 21세기 비극을 19세기 중엽에 이미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는 이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는 말이 이거야. 하나님 말이 야, 야, 인마, 네가 뭐 이렇게 네가 사람인데 뭐 그렇게 네가 대단한 것 깨닫니, 야, 인마. 그리고 억조 창생 많은 사람들이 다 동기일치한다는 이 위대한 진리를 네 사신평생에 깨닫긴 했냐? 깨닫긴 했냐? 인마, 네가 이걸 알아야지 이게 깨달은 자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인마, 무슨 시안수 쓴다고 되는 건 줄 알았나? 하나님이 지금 이러고 있는 거야. 야, 동기일치하는 하나 사신평생 알았던가? 에? 야, 이거 정말 이거를 이거 얘기하려면 지금 이게 너무 재밌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맥락을 잡아야 되는데 이 책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이 강의를 들어야 한다니까. 이 강의를 추석도 지나고 정신 차려서 이 강의를 들어요. 강의를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면은 정신이 번쩍 나고 여러분들의 자손들을 올바르게 키워가지고 진짜 21세기 동학혁명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동학혁명을 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 이게. 응? 아, 답답해. 여러분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